경남 창원의 한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. 34살 배모 여인과 배 씨가 고용한 경호업체 직원 2명이 차에서 내립니다. 엘리베이터를 탄 이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배 씨의 시댁이었습니다. 지난 4월 22일 아침 7시 반쯤 경호업체 직원들을 대동한 배 씨가 시어머니 54살 조모 씨를 폭행했습니다. 배 씨는 시어머니가 출입문을 열자마자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마구 때렸습니다. 시아버지가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. 시어머니에게 전치 3주 중상을 입힌 배 씨는 달아났습니다. 그냥 누님하고 시어머니하고 뭐 형사가 뭐 경찰이란 형사. 어이없는 폭행 사건은 오랜 고부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. 조 씨는 며느리가 데려온 남자들도 폭행에 가담했다며 고소했습니다. 경호업체 직원들은 신변 보호를 요청한 배 씨가 오히려 먼저 폭행해 싸움을 말리기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경찰은 배 씨를 존속 상해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용역 직원들의 폭행 가담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.